진짜 또 하게? 응, 너무 아슬아슬했어. 이번엔 꼭 될 거야. 서연아, 인형 뽑기에 2만 원을 쓰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어. 용돈 시원하게 날리겠네. 서연이 쟤도 가만 보면 끝을 몰라. 아휴,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구나. 슉. 아이고, 왜 안 되는 거야? 아이고, 한시가 급한데.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 응, 그러신 것 같아. 우리가 도와드리자.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 할미가 이런 기계는 처음이라. 아, 저쪽이 은행에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 뽑으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휴. 그런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괜찮으세요? 아휴, 괜찮아요. 할머니, 얼마 뽑아드릴까요? 4천만 원이요. 네? 4천만 원이요? 얼른 뽑아야 돼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헐, 설마 보이스피싱? 할머니, 혹시 누가 4천만 원 뽑으라고 시켰어요? 어이? 우리 아들이 해외에 있는데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얼른 수술비를 가져와야 수술을 할 수가 있대요. 아이고, 아들아. 할머니, 아드님한테는 전화해보셨어요? 전화를 안 받아. 크게 다쳤나봐요. 할머니, 이거 보이스피싱 같아요. 아니요, 내가 경찰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이요? 해외에서 사고가 접수됐다고. 두식경찰서 윤현수 무슨 경찰이라고 전화가 와서 확인을 시켜줬어. 할머니, 일단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네요. 아니, 시간이 없어. 우리 아들 해외 송금이 안 된다고 20분 후에 현금을 경찰한테 주기로 했어. 얼른 돈 뽑아야 하는데. 잠시만요, 할머니. 슉. 여보세요? 거기 두식경찰서죠? 좀 전에 여기 계신 할머니가 두식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으셨다는데요. 해외에서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4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던데 맞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할머니, 이거 보이스피싱 맞아요. 두식경찰서에서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아이, 그럼 우리 아들은? 괜찮을 거예요. 20분 후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여기 두식공원 벤치에서. 잠시 후. 아이고. 돈 준비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경찰복을 안 입고? 아, 범인 잡고 오는 길이라 사복 입었습니다. 경찰복 입으면 범인들이 바로 알아봐서요. 아, 그렇군요. 우리 아들은 괜찮나요? 네, 다행히 지금 수술방은 잡았고 돈만 이체하면 됩니다. 어서 돈 주세요. 어서 돈 주시라니까요. 왜요? 걱정되시면 경찰서 같이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잠깐, 손 좀 내려보세요. 네? 할머니, 여기서 뭐 해요? 아, 여기 경찰분이랑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경찰? 아, 가방 주세요. 차. 슉. 여기 줄까? 어, 뭐야? 슉. 슉. 그런데 어디 소속이에요? 저희도 경찰이라. 이거 뭐야? 아, 일단 나요! 저희도 범인 잡을 때는 제복 입으면 범인들이 바로 알아봐서 사복 입거든요. 아, 놓고 얘기합시다!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생사를 넘나든다는 얘기에 정신이 팔려서 깜빡하면 넘어갈 뻔했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아, 이거 뭐야? 날 속였어? 왜? 너도 속였는데 직접 당해보니 기분이 어때? 이 보이스피싱 범아! 나 아니라고! 나는 그냥 돈만 받아서 전달만 해준다고! 전달만 해주면 죄가 아니니? 하여튼간 사기꾼들은 모조리 싹을 뽑아버려야 돼! 아, 뭐? 지들이 멍청해서 당하는 주제? 경찰관님들 들으셨죠? 이렇게 반성 하나 없는 뻔뻔한 태도, 불량한 모습 모두 재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증언 부탁드립니다.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아, 경찰관님, 경찰 사칭죄도 추가해주세요. 어머, 기차와 통 삶아먹은 줄. 너 이놈의 새끼 잘 잡았다, 연업. 내가 뭐에 쓰였는지 넘어갈 뻔하다. 요 학생들이 도와줘서 천만 다행이었지만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옆집 용팔이네 할아버지 평생 아끼고 아껴서 저축한 돈 5천만 원을 니놈들한테 뺏기고 원통하다 드러누워 한 달 만에 저세상에 가셨다. 그뿐인 줄 아니? 손인의 딸은 알바해서 죽고 살고 번 돈 보이스피싱범한테 뜯기고도 젊은데 자기가 어리석었다며 자책하고 방에서 몇 년째 나오지를 않는다. 너야 남의 돈만 뺏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인생을 송두리째 뜯어먹는 거다. 그거 무조건 돌아온다 너한테. 아, 어쩌라고. 경찰서로 가서 할 이야기가 많겠지. 슉. 아이고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휴, 내 주변에도 저런 놈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다들 뉴스에서 보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막상 내 일이 되니 정신이 나가버리대. 하여튼간 너무 고마워요, 학생들. 뚜두두두두두. 여보세요? 아니, 아들아, 왜 전화를 안 받니? 뭐? 회의 중이었다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다행이다. 아, 참말로 다행이야.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우리 아들 이래. 네, 경찰관님! 네네, 할머니께서 이제 곧 범인이랑 만나기로 하셨대요. 네, 지금 출동 중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직접 나가시기에는 위험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그렇죠. 아! 그럼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떠세요? 며칠 후. 우와하하하하하하! 웃지 마라. 아니, 보통 용감한 시민상 이런 거 준다 하면 한 번은 튕기지 않나요? 하여간에 덥석! 아, 뭐! 한 명도 아니고 12명 일당을 잡았는데 그럼 준다는데 안 받냐? 그 보이스피싱범도 진짜 일이었다. 어떻게 다 불어버리냐? 너랑 똑같은 거지 마. 근데 할머니 분장은 어떻게 했어? 겉옷이랑 지팡이는 할머니
잠시 빌리고 가발은 스티커 사진 사장님께 빌리고. 어, 김뜻은 좀 한다. 말 그만 걸어라. 용감한 시민은 이만 상 받으러 간다.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